오늘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을 보낸 지 두 주가 지났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권세를 확실히 믿고 함께 믿음으로 중심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셨죠.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자 하는 그분은 바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께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권세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묶어 가두게 하는 그 내면의 그 결박들을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로 다 끊고 불신앙적인 옛 습관에서 자유하여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벨론의 우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목숨 걸고 나서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킨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친구 잘 둔 덕에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지방의 일을 다스리기까지 되는 인생의 역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웃들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옆에 있는 그들도 인생 역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도 알게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한 번 더 위기가 닥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배경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높이가 30m. 크죠? 건물, 옛날 건물은 그 한 10층, 지금은 한 12층, 13층 정도 되는. 넓이는 3m. 이 정도 되는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모든 관원을 불러서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왕을 대신하여 한 선포자가 명합니다. 5절에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런 명령이 하달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들은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에 다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벤느고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 친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금신상에 절을 했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지난번에 보았듯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권세와 문화에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면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죠.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8절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유다인들을 조각조각 씹어 삼켰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아주 특별한 표현인데 이 표현을 통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갈대아 사람들의 미움이 얼마나 격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이었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 대한 극심한 적대감과 불타오르는 시기와 질투심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크게 시기하고 있었고 질투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를 위해 살면 이렇게 자연히 핍박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시기하던 갈대아인들이 이 세 친구가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에게 고발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 고발했다는 것입니까? 마치 사람이 음식을 탐욕스럽게 조각조각 이로 씹어 삼키는 것처럼 왕에게 그들을 참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섭죠? 여러분 시기심, 질투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어요. 주인이 무거운 짐을 묵묵히 잘 나르는 나귀를 매우 매우 사랑했었어요. 그런데 염소는 그 주인의 그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염소가 시기와 질투를 느꼈던 것입니다. 누가? 염소가. 그래서 나귀를 해칠 계획을 꾸미게 된 겁니다.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야. 주인은 힘든 일을 너에게만 어찌 그리 시키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 내가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주지. 하면서 염소는 나귀의 귀에다가 입을 대고 속닥속닥속닥 했어요. 나귀야,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널 때에 자꾸 넘어져. 어? 자꾸 넘어져라니까. 그러면은 주인은 너의 몸이 쇠약해진 줄 알고 다시는 그런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그 후 나귀는 염소의 말을 듣고 개울을 건널 때마다 일부러 넘어졌어요. 계속 넘어졌어요. 주인은 평소에 건강하던 나귀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의사를 데려왔어요.
그러자 의사가 하는 말이 나귀의 기력이 약해졌으니 염소의 간을 먹이면은 금방 낫는다라고 이렇게 일러주었던 거예요. 그러자 주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인은 즉시 염소를 잡아서 염소의 간을 떼어내어서 나귀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부메랑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 질투심의 희생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염소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다고 다 되던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안될 일이 되는 것이 아니질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 일, 영적인 일에 있어서 말입니다. 갈대인들의 고소를 들어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왕이 화가 단단히 났어요. 갈대인들이 왕의 마음을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왕이시여. 과거에 왕께서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자들은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말한 다음에 왕이 지방 관리를 세우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합니다요. 이렇게 참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13절에서 그세 친구를 불렀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라고 물었어요. 마장 너희들이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뭇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여러분, 이 정도로 왕이 말하면 그세 친구가 왕의 말에 순종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뭇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의 말은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세 친구는 죽이시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세 친구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신앙. 이런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세 친구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은 그 멋진 믿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간이 많이 흐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그 신앙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적, 물적 환경에 의해서
신앙의 질과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무수한 고난의 파도가 들이닥칠 때도 있죠. 특별히 신자들에게는 더한 것 같습니다. 의롭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핍박이라는 것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치 않는 고난이라는 이 험악한 환경이 올 경우 그것도 자주 반복해서 그것도 오랫동안 올 경우에 우리는 그러한 환경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도 않습니까? 그러한 환경에 의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도 거칠게 길들여져 가게 되기도 하고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도 때로는 꺾여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신자인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는 같이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크게 한번 해보세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그러한 고난 중에서 신자인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인생의 파도가 몰려올 때도 주저앉느냐 다시 일어서느냐 기로에 설 때에도 신자인 우리는 당당히 믿음으로 그 고난과 맞설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고난을 피해서도 안 되고 도망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기도 한 적도 있고 때로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비굴해지기도 했던 경우는 없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은 너무 당당하게 그 고난을 믿음으로 맞서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부럽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부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면서 우리도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 앞에 어떤 얼음이 닥쳐와도 죽음 앞에서도 기죽지 맙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용기 있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도 언급에 들었지만 민주당에도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들은 NL파이거나 PD파라고 합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파이거나 레닌,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따르는 파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둘 다 공산주의죠.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 기독교 때문에 공산화가 되지 못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를 해체시키기 위하여 성혁명을 강조하고 동성애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되면 가족이 무너지게 됩니다. 가족이 무너지게 되면 기독교도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전략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해체시켜야 공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NL파, PD파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들을 추종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입술로만 주님을 찾지 마음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과 상관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NL파, PD파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겠죠.
알고도 따르고 있다면은 그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혹 그렇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김일성 주체 사상과 공산주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 이념에 묻혀가는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따를 수 없어 라고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왕 앞에서도 당당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건져내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도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당돌한 말입니까? 신앙이 있어서 그들의 생각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들은 이들의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자들이 와 그러노? 죽을라 카나? 큰일 났대. 웃자면 좋노? 아이고,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고백은 확실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분명했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부럽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은사가 더 많이 부어져서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환란을 이 세 친구들처럼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다음에 한 이 말이 우리에게 더 충격적으로 와닿게 될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권능이 있으시지만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할지라도, 이 말이죠.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라는 말입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그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기 때문도 아니고 그저 그들은 우상 섬기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서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위기적인 환경에 부딪히면서도 이 환경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좋지 않던 환경에 의해 신자로서의 우리가 너무 휘둘러져
살아온 때가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지조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기회주의자로 살아올 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지금 두 번째 죽음의 위기가 닥쳐왔지만은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너무나 당당하게 신앙 고백적인 삶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적인 신앙에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쉽게 요동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 중에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환경에 동화되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실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랬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겠죠. 그런데 한순간에 그 꿈은 산산조각 다 깨어지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고난을 오히려 훈련의 기회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품으면서 고백적인 신앙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게 되면은 간증거리가 생기고 이리저리 흔들려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감출거리만 잔뜩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하면은 주님 만날 때에 부끄러움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서 힘이 들어 지쳐 쓰러진다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내하며 훈련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숙하게 되고 영적 거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영혼들이 고난 당할 때 영적인 상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이 제자 양육으로 발전되어져 가며 하나님 나라가 더 견고하게 확장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고난이 올 때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하는데 환경에 의해 그 초점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씨름하기보다는 환경으로 인한 고민과 걱정과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 시선을 빼앗겨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하지 그 고난으로 오히려 세상적으로 타락해져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마귀는 우리의 귀에 세상적인 소리, 불신앙적인 소리로 속삭일 것입니다. 그런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맙시다. 믿음으로 중심을 잡읍시다. 말씀으로 중심을 잡읍시다. 기도하면서 중심을 잡읍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도 그들의 그 신앙 고백적인 삶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지켜갔습니다. 18절 같이 다시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시는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멋진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주셨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하면서
대대로 여러분 가문에 믿음의 간증들이 전해지면서 믿음이 약한 우리의 이웃들도 여러분의 그 간증적인 삶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중심을 다시 잡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져가는 놀라운 은혜로운 사건들이 이 시간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통해 이 공동체에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